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일단 어떤 배수, 그래도 한국전력이 배수가 뭐 100배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그걸 합격하신 거니까 그거 관문을 넘은 거거든요. 근데 뭐 100배수라서, 사무직과 지금 100배수라서 그렇게 넘은 듯한 느낌도 안 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서류 합격하셨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여기 있는 얘기들, 이거 제가 매일경제 쓰는 컬럼인데 여러분 많이 보신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서류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넘어가시고 여기 그 여기죠. 예, 직무능력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좋은 거는 사실 전공이나 이런 건안 나오죠. 한전 같은 경우는 전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NCS에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NCS를 잘 보면, 근데 말이 전공이 안 나오는 거지. 뭐 들어갈 때 이미 뭐 자격증 보고요. 뭐과 이런 거 하니까 전공이 필요한 거는 다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이 정도면 전공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체크할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 2016, 2017 매년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고요. 전년 대비 뭐 전년 기출이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요. 2015년 기출은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적성에서 NCS로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적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빠지고요. 점점 NCS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50문항 65분 정도로 그 집중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문제들을 보면 악랄한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문제. 형태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수리는 수리,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결국 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의사소통 같았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 자체의 이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 문제 자체가 쭉 있는데요. 결국 따져보면 아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 같은 것들을 악랄하게 내 가지고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다라는 것들이 좀 중론이 된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사실은 의사소통과 자료 해석을 조합해서 만드는 문제가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직무마다 다르거든요. 사무는 처음에 공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요. 근데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저게 이제 속으시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얘 있죠.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를 내기가 되게 애매해서 그 이번에 아예 이렇게 예고를 했더라고요. 2018년 하반기에는 사무를 제외한 기술 분야에 전공 문항을 넣겠다. 그러니까 이 기술 능력을 전공 문항을 넣겠다는 거, 전공 과목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공 문항을 넣겠다를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정보 능력과 기술 능력을 낼 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 능력은 현재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NCS 샘플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정보 능력은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준 다음에 그래서 이 코드별로 분류화를 해봐라 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 코딩 언어처럼 줘요. 실제 코딩 언어가 아니라 어떤 원리, 원칙, 기호를 준 다음에 이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 그게 이제 정보 능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능력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엑셀 문제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커마를 뭐하러 봐. 그죠? 그래서 커마를 받으면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커마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다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하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도 만약 커말이 나오면 진짜 잘못 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 사실은 이 유형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NCS라든가 AT 테스트라고 하죠. 애티튜드 테스트 형태는 아니거든요. 잘못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따로 공부할 건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한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커말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원관리 능력이 결국 문제 해결 안에서 그러니까 한정된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보시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있다. 문제 해결 중에 비용이나 시간에 좀더 특화된 것이 자원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고요. 얘네들은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따로 뭐 특별하게 이 기술 능력, 정보 능력에 대해서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접근하시는데 근데 얘기했지만 아 얘는 누가 봐도 얘고 얘는 누가 봐도 자원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융합돼서 나오는 형태가 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치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그래서 너의 대안을 설정해봐. 이런 형태의 문제로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것 같고요. 결국엔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해결하는 방법. 자, 그런 걸좀 배운 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그걸 배우면 그 어디에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전력 이나 이런 데니까 전력에 관계된 그런 어떤 소재적인 그런 문제들에 조금 더 적용하는 연습. 자, 그렇게 한번 이 강의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벼락치기니까요. 빨리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자, 재발해 볼게요.